안녕하세요. 시네TV입니다. 오늘도 시네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속에 숨겨진 힘을 믿는 것이다. 그 힘을 통해 의심하지 않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혹시 미래에 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귀처럼 나의 힘을 믿고 지금에 집중하고 노력하면 꿈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이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값진 경험이 되겠지요. 오늘 준비한 동화는 돼지 삼형제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시내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돼지 삼형제. 옛날에 꼬마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이 다음에 크면 축구 선수가 될 테야. 첫째 돼지가 다짐했어요. 이 다음에 크면 디자이너가 될 거야. 둘째 돼지도 다짐했어요. 이 다음에 크면 경찰관이 될 테야. 셋째 돼지의 다짐은 더 다부졌어요. 얼마 뒤 꼬마 돼지 삼형제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 꿈을 이루자며 집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축구 선수가 되겠다던 첫째 돼지는 날이면 날마다 운동장에서 놀기만 했어요. 디자이너가 되겠다던 둘째 돼지는 날이면 날마다 옷만 사러 다녔고요. 경찰관이 되겠다던 셋째 돼지는 형 돼지들과 달랐어요. 큰 할아버지의 지푸라기 집이랑 작은 할아버지의 통나무 집을 부수고 우리 할아버지의 벽돌 집까지 부수려 했던 늑대 같은 나쁜 동물들은 잡아들여야 해. 셋째 돼지는 날마다 다짐했지요. 셋째 돼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튼튼하게 힘을 길렀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못된 늑대가 나타나 첫째 돼지의 공을 빼앗았어요. 둘째 돼지가 옷을 사러 갈 때는 못된 늑대가 돈을 빼앗았고요. 형 돼지들은 셋째 돼지를 찾아가 못된 늑대 이야기를 했어요. 꼬마 돼지 삼형제는 못된 늑대가 어떤 나쁜 짓을 하나 알아봤지요. 약한 동물을 때릴 때 찰칵, 남의 물건을 부술 때 찰칵. 꼬마 돼지 삼형제는 힘을 합쳐 못된 늑대를 혼내주기로 했어요. 셋은 머리를 맞대고 속닥속닥 소곤소곤. 다음날 둘째 돼지는 가방을 흔들며 옷을 사러 가는 척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못된 늑대가 또 나타났어요. 흐흐흐, 멋쟁이 돼지야. 돈 내놔. 아, 알았어. 저기로 가서 줄게. 둘째 돼지가 못된 늑대를 좁은 골목으로 데려갔는데, 첫째 돼지가 축구공으로 뻥. 못된 늑대가 쓰러졌어요. 둘째 돼지가 밤새 촘촘히 엮은 그물로, 셋째 돼지는 못된 늑대를 잡았고요.
바로 그때 경찰 곰들이 나타나서 못된 늑대를 데리고 갔지요. 와, 우리 막내 만세! 그 뒤로 형 돼지들도 달라졌어요. 첫째 돼지는 발로 뻥 축구 학교에 들어갔고, 둘째 돼지는 디자이너 앙드레 양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일을 배웠지요. 이 다음에 커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꼬마 돼지 삼형제는 굳게 약속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꿈꿀 시간. 심심한 꾸미가 엄마 방문을 똑똑. 엄마, 나랑 놀아요. 엄마는 그림 그려야 하는데. 너도 엄마 옆에서 그림 그릴래? 꾸미의 엄마는 화가예요. 엄마의 하얀 캠퍼스에는 어느새 파란 바다가 넘실넘실했어요. 이야, 멋지다. 이 다음에 크면 엄마처럼 화가가 될래요. 꾸미는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아하, 이거 토끼구나. 아니에요, 우리 멍멍이에요. 오호, 알았다. 이건 아빠 얼굴이지? 아니에요. 아빠, 아무래도 다른 꿈을 찾아야겠어요. 꾸미는 아빠를 따라 정원으로 쪼르르 나갔어요. 아빠는 꽃을 심고 나무를 예쁘게 다듬고 시원하게 물을 줬지요. 이야, 재미있다. 아빠, 이 다음에 크면 정원사가 될래요. 그런데 꾸미가 아빠를 돕다 말고 후다닥 도망치네요. 으악, 지렁이다. 으악, 애벌레도 징그러워. 꾸미는 별로 한 것도 없이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으악, 아무래도 다른 꿈을 찾아야겠어요. 외갓집에 놀러간 꾸미는 할머니를 도와 점심을 만들었어요. 쫄깃한 스파게티, 고소한 빵, 바삭바삭한 튀김. 이야, 재미있다. 할머니, 이 다음에 크면 요리사가 될래요. 꾸미가 부엌을 왔다 갔다 하더니 짜잔! 꾸미가 만든 꾸미 샐러드랍니다. 모두 와서 맛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먹겠다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꾸미도 먹고 싶지 않았고요. 휴, 아무래도 다른 꿈을 찾아야겠어요. 그때 초인종이 띵동 울렸어요. 등산가인 꾸미의 이모가 왔네요. 꾸미의 이모는 이번에도 아주 높고 험한 산에 다녀왔대요. 이야, 이모 대단하다. 이 다음에 크면 이모처럼 등산가가 될래. 꾸미도 오르기라면 자신 있었어요. 살금살금 소파 기어오르기, 엉금엉금 아빠 기어오르기. 꾸미가 벽도 타보려고 하는데, 아, 거기는 안 돼! 소리치는 순간, 쿵! 아무래도 다른 꿈을 찾아야겠어요. 꾸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하루 동안의 일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루 동안 꾸미의 꿈은 화가에서 정원사로 다시 요리사로 또 등산가로 바뀌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꾸미가 이 다음에 크면 배우가 될래. 배우가 되어 화가, 정원사, 요리사,
등산가 역할을 다 해보는 거야. 어머, 꾸미가 벌써 잠들었네요. 달콤한 잠의 꿈을 꿀 시간이거든요. 꾸미야, 잘 자. 좋은 꿈도 꾸고. 오늘의 동화, 몸도 마음도 튼튼. 숲속에 비실비실한 토끼가 살았어요. 툭하면 밥도 안 먹고 툭하면 침대에 누워서 비실비실. 너무 비실비실해서 이름도 비실이에요. 그렇게 비실비실하다 보니 재미있는 일도 없고 기쁜 일도 없었어요. 비실이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찔끔거리며 생각했어요.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토끼가 또 있을까?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이 지난 뒤 비실이가 큰 맘을 먹고 비실비실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머리가 어질어질, 다리가 후들후들. 아휴, 들어가서 좀 누워야겠다. 그때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와락 다가왔어요. 으흐흐, 어린 토끼구나.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잡아먹어야겠다. 검은 그림자는 바로 늑대였어요. 늑대는 비실이를 잡아다 가두었지요. 비실이가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토끼들도 훌쩍훌쩍. 늑대가 토끼들에게 당근을 잔뜩 주었지만 토끼들은 당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비실이랑 토끼들은 한숨만 쉴 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지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어요. 셋째 날 비실이가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잡아먹힐 때만 기다릴 수는 없어. 얘들아, 우리 튼튼해져서 도망치자. 하지만 다른 토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될 거야. 도망치다니 말도 안 돼. 하는 수 없이 비실이는 혼자서 당근을 먹고 또 먹었어요. 오독오독 오도독. 배가 불룩 불러오니 기운도 났지요. 기운이 나니 희망도 생겼어요. 좋아, 꼭 도망치고 말겠어. 비실이는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번쩍번쩍, 으쌰으쌰, 깡충깡충. 늑대가 토끼들을 가둔 방으로 와서 휘휘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한 마리만 살이 통통 올랐네. 일단 저놈으로 수프를 끓이자. 늑대가 물을 끓이느라 보글보글, 채소를 다듬고 자르느라 탁탁탁. 드디어 비실이를 꺼내려고 하는데, 얍! 나쁜 늑대야! 퍽! 우와! 이렇게 힘센 토끼가 있었다니. 늑대가 나동그라져 있는 사이 비실이가 토끼들을 구했어요. 얘들아, 어서 나와! 토끼들이 비실이에게 소리쳤지요. 와, 비실이 너 진짜 대단해. 정말 멋졌어, 비실아. 비실이는 더 이상 비실비실 토끼가 아니에요. 튼튼체육관 관장님이지요. 행복한 토끼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튼튼체육관으로 오세요. 몸이 튼튼해지면 마음도 튼튼해진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녀와 친구 술술 마녀의 성 좀 보세요. 거미줄이 친친 감기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으스스한 성이에요. 처음부터 이랬냐고요? 아니에요. 술술 마녀의 새 친구가 발길을 뚝 끊은 뒤 으스스한 성이 된 거예요. 찾아오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으니 술술 마녀는 심심하고 쓸쓸했지요. 술술 마녀가 수정구슬을 문지르면서 수정구슬에게 물었어요. 구슬아 구슬아 더러운 구슬아 친구들이 나를 떠난 이유를 알려다오. 수정 구슬이 반짝 빛을 내더니 술술 마녀와 친구들을 보여줬어요. 술술 마녀가 초록 마녀에게 호호 네 얼굴은 시금치 수프 같구나. 술술 마녀가 통통 마녀에게 그만 좀 먹어라. 빗자루가 불쌍해. 술술 마녀가 심심 마녀에게 아, 네 이야기는 졸려서 자전 것 같아. 술술 마녀는 자기가 나쁜 말, 미운 말을 술술 했다는 걸 깨닫고는 깜짝 놀랐어요. 구슬아, 구슬아, 더러운 구슬아, 어떻게 친구들을 되찾을 수 있지? 친구들을 찾아가 좋은 말, 예쁜 말을 하세요. 하지만 절대 거짓으로 꾸며 말하면 안 돼요. 술술 마녀가 초록 마녀를 찾아갔어요. 초록 마녀는 단단히 화가 난 듯 얼굴을 잔뜩 찌푸렸지요. 초록 마녀는 정말 못생겼는데 어떻게 좋은 말, 예쁜 말을 한담? 그런데 가만가만 초록 마녀는 집을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 와, 이렇게 예쁜 집은 처음이야. 요 앙증맞은 쿠션은 네가 만들었니? 술술 마녀의 입에서 좋은 말, 예쁜 말이 술술. 초록 마녀는 어느새 화가 풀려서 방긋방긋. 술술 마녀가 통통 마녀를 찾아갔어요. 통통 마녀는 술술 마녀를 본체에 만체 음식만 만들었지요. 그런데 가만가만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군침이 꿀꺽. 통통 마녀야, 좀 먹어봐도 되겠니? 술술 마녀는 음식을 맛보았어요. 와, 이렇게 요리를 잘하다니. 고기는 쫄깃쫄깃 씹을수록 맛있고 케이크는 입에서 사르르 녹네. 술술 마녀의 입에서 좋은 말, 예쁜 말이 술술. 통통 마녀는 어느새 화가 풀려서 벙글벙글. 술술 마녀가 심심 마녀를 찾아갔어요. 심심 마녀는 조용히 책만 읽었어요. 그런데 가만가만 심심 마녀가 이야기를 시작하니 술술 마녀는 또 졸음이 왔어요. 졸음을 참으며 한참을 들어보니 심심 마녀는 아는 게 참 많았어요. 빗자루와 수정 구슬에 대한 모든 것 등등. 와, 너는 척척 박사구나. 너랑 있으니까 나도 똑똑해지는 것 같아. 술술 마녀의 입에서 좋은 말, 예쁜 말이 술술. 심심 마녀는 어느새 화가 풀려서 배시시.
좋은 말 예쁜 맛만 하는 술술 마녀의 집에 친구들이 다시 모였어요. 으스스하던 술술 마녀의 성은 거미줄이 걷히고 먼지가 날아가고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술술 마녀는 수정 구슬에게도 좋은 말 예쁜 말을 했어요. 구슬아 구슬아 사랑스런 구슬아 친구들을 찾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와 수정 구슬 좀 보세요. 볼이 밝게 달아올랐네요. 오늘의 동화 자신 있는 친구. 오늘은 꼬마 소녀 달리가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이에요. 달리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요. 선생님이 안녕 하고 인사하자 달리는 꾸벅 고개만 숙였어요. 엄마랑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친구들이 하나둘 몰려와 달리를 반겼어요. 안녕? 이름이 뭐니? 부끄럼쟁이 달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발그레해졌네요. 이야기 시간에 선생님이 꽃을 가져왔어요. 이 꽃의 이름을 아는 친구? 친구들이 모두 저요! 저요! 달리만 숨죽인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달리의 맘을 모르나 봐요. 달리가 말해볼까? 달리는 입을 꾹, 고개를 푹. 체육 시간에는 철봉 놀이를 했어요. 오래 매달리기 해볼 친구? 친구들이 모두 저요! 저요! 이번에도 달리만 가만히 있었지요. 선생님은 정말 달리의 맘을 모르나 봐요. 선생님이 또 달리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달리는 입을 꾹, 고개를 절레절레. 유치원이 끝나자 달리는 후다닥 달려나가 엄마 품에 폭 안겼어요. 선생님은 달리의 맘을 정말 모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줍음이 많은 달리를 걱정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달리는 유치원 앞에서 엄마 손을 잡고 훌쩍훌쩍 울었어요. 엄마, 유치원에 가기 싫어요. 달리야, 왜? 울지 말고 말해봐. 나는 대답도 못하고 친구들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틀리거나 잘못하면 친구들이 놀릴까봐 겁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이야기 시간에 선생님이 화분을 또 가져왔어요. 이 꽃 이름을 말해볼 친구? 오늘은 마음대로 재미있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저요! 저요! 예쁜 꽃이요. 그 꽃은 정말 예뻐요. 어제 그 꽃이요. 어제 본 꽃이잖아요. 좋은 방귀꽃이요. 좋은 향이 나잖아요. 재미있는 대답에 친구들이 까르르. 선생님은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달리가 말해볼까? 저기 달리꽃이요. 달리의 대답에 친구들이 또 까르르. 달리도 친구들을 따라 까르르. 체육 시간에도 선생님이 신이 난 얼굴로 말했어요. 철봉 매달리기를 해보아요. 오늘은
마음대로 재미있게 매달리기예요. 까불까불 원숭이처럼 매달린 친구, 기둥에 코알라처럼 매달린 친구. 그럼 달리는 어떻게 매달렸을까요? 철봉에는 달리 대신 달리의 운동화가 대롱대롱 매달렸지 뭐예요. 운동화를 본 친구들이 또 까르르. 달리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술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10 다음의 술을 말해볼 친구. 친구들이 모두 저요, 저요. 11이에요. 와, 달리가 대답을 했네요. 이렇게 맞는 답을 말해도 신나요. 앞으로 틀린 답이건 맞는 답이건 자신있게 말할 친구. 선생님 말씀에 달리도 친구들도 모두 저요, 저요 손 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총각과 생쥐. 옛날에 아주 가난한 총각이 살았어요. 초가집 곳곳에 구멍 숭숭, 구멍 사이로 바람 술술. 쌀을 담는 항아리는 비어서 텅텅. 총각도 아궁이 생쥐도 배가 고파서 꼬르르 꼬르르. 옷도 하나라 겨울이면 이불 쓰고 달달. 그런데도 총각은 일할 생각은 않고 날이면 날마다 투덜거리기만 했어요. 내가 가난한 건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 탓. 내가 불행한 건 내게 복을 내리지 않은 하늘 탓. 아이고, 총각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총각이 가난한 것은 게으름 때문이죠. 봄이 되어도 총각은 씨를 뿌릴 생각은 않고 씨를 뿌려봤자 멧돼지가 와서 파헤치겠지. 일을 하다가도 하늘 한번 쳐다보고 열심히 일해봤자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릴걸. 그러다 비가 많이 오면 다 떠내려가겠지. 그날도 총각이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던 아궁이 생쥐는 그 모습에 화가 잔뜩 났지요.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저럴 거야? 나라도 나서야겠어. 아궁이 생쥐가 동네 생쥐들을 불러 모았어요. 총각 내 부엌은 생쥐들로 바글바글해졌지요. 아궁이 생쥐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총각이 달라지려면 너희 도움이 필요해. 좋은 계획을 세워보자. 생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속온속온 속온속온 속닥속닥. 낮잠을 자던 총각이 부스스해서 깨어날 때였어요. 버드나무가 흔들흔들 나무에서 이상한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 나쁜 게으름뱅이야. 어째서 네가 가난한 것을 남 탓하느냐. 네가 가난한 것은 네가 게으른 탓이다. 총각은 너무 놀라 후다닥 집으로 도망쳤어요. 휴, 내가 꿈을 꾸었나 봐. 또 잠잘 시간이네. 게으른 총각은 또다시 드르렁 드르렁. 그때 갑자기 집안에서 우당탕 쾅. 총각이 눈을 번쩍 떠보니 방문은 저 혼자 열렸다 닫혔다 하고 부엌에서는 내동댕이 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버드나무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네 이놈, 낮에도 자더니 또 자느냐? 네가 가난한 게 누구 탓이라 했느냐? 언제까지 게으름을 부리고 살겠냐? 총각이 무릎을 꿇은 채 덜덜 떨며 제가 게으른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총각은 후다닥 밭으로 달려나가 밭을 갈며 중얼거렸어요. 아까 버드나무 아래서 들은 소리가 꿈이 아니라 버드나무 신령인가 봐. 아궁이 생쥐가 그런 총각을 엿보며 키득키득. 그 뒤 총각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논밭도 일구고 초가집도 고치고 옷도 지었지요. 그러다 시간이 남으면 남의 집 일도 해주었어요. 게으름을 피우다 버드나무 신령이 또 나타나면 큰일이지 큰일. 어느새 가을이 되었어요. 총각은 농작물을 넉넉하게 거두었고 총각의 부엌이랑 광은 그득그득해졌지요. 그러고도 남는 것을 장에 팔아 돈도 두둑하게 벌었어요. 총각은 겨우내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좋은 옷도 입었어요. 총각이 입이 귀에 걸려 말했지요. 이게 다 버드나무 신령 덕이야. 동네 생쥐들이랑 잔치를 벌이던 아궁이 생쥐가 총각의 말을 듣더니 그건 총각이 부지런히 일한 덕이라오 라고 말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비가 된 애벌레. 애벌레 쭈그리가 꼬물꼬물 기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장난꾸러기 생쥐가 쌩 오더니 쭈그리에게 물었어요. 안녕, 어디 가니? 양배추인 먹으러 가지. 히히, 그래? 생쥐가 쌩 달려가더니 금세 양배추 잎을 들고 와서는 와삭와삭 냠냠 먹는 거예요. 그렇게 느려서야. 내가 먹던 거라도 줄까? 아니, 내 힘으로 구할래. 쭈그리는 생쥐가 부러워졌어요. 나도 생쥐처럼 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쭈그리가 숲을 옆을 지나가는데 꼬마 뱀이 구불구불 앞서갔어요. 쭈그리는 꼬마 뱀도 부러워졌지요. 나도 뱀처럼 길고 크면 좋겠다. 꽃밭에는 무당벌레가 있었어요. 무당벌레는 참 예쁘구나.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쭈그리는 슬퍼졌어요. 드디어 쭈그리가 양배추밭에 닿았어요. 쭈그리는 양배추 잎을 오물오물 먹다가 팔랑팔랑 하늘을 나는 나비를 보았어요. 쭈그리는 나비도 부러워졌지요.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쁜 날개를 달고 말이야. 쭈그리는 양배추 잎 사이에 숨어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양배추가 흔들거리더니 와사삭 쑥! 쭈그리가 양배추 잎을 헤치고 나와보니 어떤 소녀의 바구니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지 뭐예요? 소녀는 시냇가로 가서 양배추 잎을 씻었어요. 그런데 쭈그리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 징그러워. 쭈그리는 휙. 퐁당 둥실둥실. 쭈그리가 정신을 차려보니 양배추 잎회를 타고 있었지요. 휴, 내가 못생겨서 살았구나. 쭈그리가 둥실둥실 떠내려가는데 토끼가 양배추 잎을 건지더니 물방울을 탁탁 털었어요. 쭈그리는 붕, 찰싸닥. 쭈그리가 나뭇잎에 붙었어요. 모험을 실컷 한 쭈그리는 무척 지치고 배도 고팠지요. 쭈그리가 나뭇잎에 찰싹 붙어서 허겁지겁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도 어서 고치를 만들어. 옆에서 고치를 만들던 애벌레가 말했어요. 고치를 만들라고? 쭈그리가 온몸에 힘을 주고 꿈틀댔지요. 그러자 어느새 쭈그리의 입에서 실이 술술 나왔어요. 온몸에 실을 친친 감은 쭈그리는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지요. 오래도록 좁은 고치에서 지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쭈그리가 힘차게 기지개를 쭉 켜는데 와, 예쁜 날개가 파르르 펼쳐졌어요. 쭈그리는 조심조심 날개를 움직여 보았지요. 날개가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졌어요. 쭈그리는 더 이상 느리고 작고 못생긴 쭈글쭈글 애벌레가 아니에요. 쭈그리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팔랑팔랑 하늘을 날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시골이 좋아. 높은 산이 많고 공기가 맑은 시골 목장에 시골개가 있었어요. 시골개는 낮에는 양들을 쫓아다니느라 발바닥이 퉁퉁 부르틀 정도였고 밤에는 헛간에 딸린 허름한 집에서 잤어요. 가끔씩은 주인이 먹고 남긴 것을 먹기도 했지요. 시골개가 이런 생활을 서글퍼할 때 마침 도시개의 편지가 왔어요. 나를 도시로 초대한다고? 야호! 시골개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도시로 갔지요. 도시를 처음 본 시골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저 높은 건물들 좀 봐. 차들이 정말 많기도 하다. 사람들의 구두가 어쩌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까? 시골개가 편지에 적힌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화려하게 꾸민 도시개를 못 알아볼 뻔했지 뭐예요. 와, 도시에 살더니 멋져졌구나. 도시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하, 이곳개들은 다 이렇다고. 시골개가 도시개의 집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시골개의 눈이 또 휘둥그레졌지요. 와, 정말 깨끗하고 예쁜 집이구나. 앙증맞고 폭신폭신한 쿠션까지. 장난감들만 보아도 기분이 좋은걸.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도시개의 주인 소리가 들렸어요. 시골개는 후다닥 탁자 밑으로 숨었지요. 찰스, 찰스,
아침 먹으렴. 도식의 아침은 콩처럼 생긴 사료였어요. 시골게야 너도 먹어봐. 비싼 거야. 시골게도 사료를 한 입 먹어보았지만 입맛에 썩 맞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골에서 먹던 뼈다귀가 그리워졌지요. 아침을 다 먹자 다시 주인이 나타났어요. 찰스, 산책 나가자. 시골개는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도시개의 목에 줄을 매달았거든요. 시골개도 도시개를 따라 공원으로 갔는데 도시개는 주인이 공을 던지면 달려가서 물어왔어요. 시골개는 양을 몰며 달리던 시골의 들판이 그리워졌지요. 나는 진짜 양들을 몰며 열심히 일했는데. 시골개가 도시개를 따라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캉, 캉! 도시개는 흠칫 놀라더니 외쳤어요. 시골개야, 어서 도망쳐! 시골개와 도시개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찰스, 왜 도망친 거야? 사나운 고양이가 헷기면 정말 아프거든. 시골개는 도시개가 가여워졌지요. 찰스, 도시 구경 잘했어. 고마워. 이젠 내가 살던 시골로 갈래. 높은 산이 많고 공기가 맑은 시골에 다다른 시골개는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휘파람이 저절로 휙휙 나왔어요. 이런 해가 졌는데 양들이 들판에 있다니. 시골개는 양들을 우리로 몰았어요. 주인은 시골개를 반기며 방긋방긋. 네가 없는 동안 정말 힘들었단다. 오늘 저녁은 양고기 수프다. 기분이 좋아진 시골개는 꼬리를 흔들흔들. 그날 밤 시골개는 깨달았어요. 이곳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난 행복해. 난 시골이 좋아. 오늘의 동화 넌 특별해. 아기 코끼리 쭉쭉이에요. 팔랑팔랑 귀여운 팔랑귀에 꼬불탄 꼬리가 사랑스러워요. 왜 이름이 쭉쭉이냐고요? 그건 바로 기다란 쭉쭉코 때문이에요. 쭉쭉쭉쭉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코가 길어도 너무 길었거든요. 쭉쭉이는 코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코를 밟히기도 했어요. 힘이 없을 때는 코가 무거워서 질질 끌었죠. 무엇보다 가장 슬픈 건 친구들의 놀림이에요. 하하, 저 코 좀 봐. 내 코도 다른 코끼리 같았으면. 그때 어디선가? 네가 어때서? 네 코는 특별해. 쭉쭉이가 두리번거렸어요. 거봐, 넌 나를 찾지도 못하잖아. 그건 내가 작고 평범하기 때문이야. 쭉쭉이의 눈앞에 나타난 건 바로 거미였어요. 쭉쭉아, 네 코가 왜 싫으니? 긴 코 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든. 거미가 대롱대롱거리며 말했어요. 긴 코를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긴 코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친구들이 오히려 너를 부러워할걸?
그날 밤 쭉쭉이는 거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난 쭉쭉이는 긴 코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러 다녔어요. 이런 빨래를 어디에 놓을지? 두리번거리는 하마 아줌마에게 쭉쭉이가 다가갔어요. 하마 아줌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와, 빨랫줄 쭉쭉이에요. 빨래가 마른 뒤 쭉쭉이는 또 긴 코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러 다녔지요. 쭉쭉이가 아기 동물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내가 놀아줄게. 와, 줄넘기 쭉쭉이네요. 아기 동물들과 실컷 논 쭉쭉이는 또 긴 코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러 다녔어요. 이런 도둑 고양이들이 나타났어요. 쭉쭉이가 긴 코를 휘리릭 펼치더니 얍! 밧줄 쭉쭉이 나가신다. 쭉쭉이는 못하는 게 없구나. 아기 동물들은 너도 나도 쭉쭉이를 칭찬했지요. 쭉쭉이의 코는 따뜻한 목도리도 되고 멋진 리본도 되고 텃밭에 물을 주는 호스도 되었어요. 이제는 모두 쭉쭉이를 부러워했지요. 거미야,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쭉쭉이의 말에 거미는 거봐, 내 말이 맞지? 넌 아주 특별하다니까. 오늘의 동화, 저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무거워. 루루야, 이제 스스로 뛰어다니렴. 엄마, 전 여기가 따뜻하고 좋아요. 땅에 내려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꼬마 캥거루 루루는 훌쩍하도록 새끼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아휴, 무거워. 코코야, 이제 스스로 나무를 타렴. 싫어요. 전 엄마 냄새가 좋아요. 혼자 나무를 타고 싶지 않아요. 꼬마 코알라 코코는 훌쩍하도록 엄마 등에서 내려오지 않았지요. 하루는 코코 엄마가 힘겹게 뛰어가는 루루 엄마에게 말을 건넸어요. 이런 루루 엄마도 힘들겠어요. 저도 코코 때문에 허리가 아프네요. 루루는 나무 위 코코를 힐끗. 코코도 나무 밑 루루를 힐끗. 그날 밤 루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코코가 떠올랐거든요. 코코는 아기도 아니면서 아직도 엄마 등에서 내려오지 않았지요. 그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저런, 루루는 아기도 아니면서 아직도 새끼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네. 그날 밤 코코도 루루 생각에 잠이 안 왔어요. 잠꾸러기 코알라가 말이에요. 새끼 주머니에 있던 루루의 모습이 꼭 엄마 등에 업힌 자신 같았거든요. 코코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덧 아침이 밝았어요. 새끼 주머니에서 잠이 깬 루루가 초원의 아침을 둘러봤지요. 산들 바람에 풀들이 흔들흔들, 동물들이 느긋하게 타박타박. 아, 정말 아름답구나.
루루는 자기도 모르게 사뿐 부드러운 흙이 발에 닿았어요. 쭉 다리를 뻗으니 정말 시원했지요. 폴짝 루루는 높이도 뛰고 멀리도 뛰었어요. 루루는 이제 가고 싶은 곳 어디로든 혼자 마음대로 갈 자신이 생겼어요. 엄마 캥거루는 루루가 대견했지요. 거봐, 루루야, 너도 할 수 있잖아. 네, 엄마, 저도 할 수 있어요. 코코도 늦잠을 자다 깼어요. 엄마는 아직도 쿨쿨 자는데 코코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여기에는 먹을만한 잎이 없네. 저쪽 잎이 맛나겠는걸. 코코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엄마 등에서 내려왔어요. 코코는 다리에 힘을 주고 조심조심 한 발씩 나아갔지요. 어? 나도 할 수 있네. 코코는 새 잎이 자란 데까지 가서 맛난 아침을 먹었어요. 그때 루루가 폴짝거리며 코코를 불렀어요. 안녕 코코야. 너 혼자 나무를 탔구나. 코코는 슬금슬금 기어서 루루에게 갔지요. 와, 루루야. 너도 새끼 주머니에서 나왔구나. 루루와 코코 모두 자기 일을 스스로 거뜬하게 해냈다는 떳떳함에 하하호호. 루루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다 잠꾸러기 코코를 깨워서 조잘조잘. 배불리 먹고 혼자 자던 코코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방글방글. 둘은 한참을 그렇게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숲속 친구. 숲속에 늘 웅크리고 다니는 고슴도치가 있었어요. 뾰족한 내 가시에 다른 동물들이 찔리기라도 하면 안 돼. 숲속에 늘 웅크리고 다니는 두더지도 있었어요. 내 눈이 어두워서 다른 동물들이 거치적거리기라도 하면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고슴도치랑 두더지가 웅크린 채 숲을 걷다 마주쳤어요. 웅크린 모습이 서로 낯설지 않았지요. 아, 안녕? 안녕. 그날부터 둘은 친구가 되었어요. 고슴도치는 숲에 이곳 저곳으로 두더지를 데려갔어요. 새콤달콤 산딸기 덤불, 알록달록 들꽃 언덕, 맑고 맑은 작은 연못, 지금껏 두더지가 가보지 못했던 멋진 곳이지요. 두더지는 고슴도치를 땅속 세상으로 데려갔어요. 꼬부랑꼬부랑 땅속 굴에서 나무 껍질을 타고 싱싱. 두더지랑 고슴도치가 땅속을 실컷 다니다 나와보니 희끄무레한 게 눈에 띄었어요. 어? 이게 뭐지? 와, 예쁜 알이야. 그때였어요. 쉿! 쉿! 커다란 뱀이 알을 삼키려고 입을 쩍 벌리고 다가오는 거예요. 알들이 위험해. 고슴도치가 가시를 바짝 세웠어요.
뱀은 깜짝 놀라 흠칫 물러섰죠. 그 틈에 두더지가 알을 감싸안고는 고슴도치야, 어서 이리 와. 두더지랑 고슴도치랑 두 개의 알을 땅속으로 슝싱싱. 뱀이 불이 났게 뒤쫓았지만 두더지만큼 땅속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이젠 뱀이 쫓아오지 못해. 땅속을 지나 멀리 도망친 두더지랑 고슴도치는 알 두 개를 조심조심 내려놓았어요. 빠직, 빠직.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와,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태어났어요. 아기 오리들은 고슴도치와 두더지에게 다가와 작고 앙증맞은 부리로 콕콕, 콕콕. 두더지야, 얘들은 우리를 좋아하나 봐. 아기 오리들은 알에서 나와 맨 처음 본 동물을 엄마로 생각하거든. 고슴도치랑 두더지는 더 이상 웅크리고 다니지 않아요.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다녀요. 이제는 아기 오리들을 돌보는 보호자니까요. 오늘의 동화 같이 놀자. 꼬마곰 토리는 늘 혼자 놀았어요. 그림책을 보며 괴물 흉내를 으르렁,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며 슝, 자동차들로 기차 놀이를 칙칙폭폭. 토리는 재미있는 장난감이 많아요. 토리는 좋아하는 장난감만 있으면 혼자 놀아도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 어느 날 토리가 엄마랑 시장에 갔어요. 토리가 시끌벅적 놀이터를 지날 때 또래의 다른 꼬마곰들은 신나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슝, 공이 높이 뜨더니 퉁, 떼구르르, 토리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공놀이를 하던 한 꼬마곰이 말했어요. 공 좀 쳐줘라. 토리는 망설이다가 공을 찾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공은 그대로 있고 토리만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아야! 토리는 엉덩이가 화끈화끈 아팠지요. 아, 창피해. 얼굴은 더 화끈화끈 거렸어요. 집으로 온 토리는 기운이 없었어요. 토리야, 시끌벅적 놀이터 앞에서 넘어진 게 많이 창피하니?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엄마가 어떤 말을 해주어도 토리는 힘이 나지 않았어요. 시끌벅적 놀이터에서 공놀이하던 친구들 모습만 자꾸 떠올랐어요. 토리는 흉내 놀이도 장난감 놀이도 실증이 나고 재미없어졌어요. 창밖을 보니 나비도 개미도 새도 모두 친구와 함께 있었어요. 쉬, 나만 혼자네. 토리는 혼자서 공을 굴려보았어요. 떼구르르르 퉁, 떼구르르 퉁. 그때 엄마가 다가왔지요. 토리가 심심한 모양이네. 엄마랑 공놀이 할까? 네, 엄마 좋아요. 토리는 신나게 뻥, 힘차게 뻥, 공을 찼어요. 토리는 넘어지지도 않고
엉덩방아도 안 찧었어요. 와, 토리 잘하네. 엄마의 칭찬에 토리는 더욱 힘이 났어요. 토리는 친구들이랑 시끌벅적 놀이터에서 공놀이할 날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어요. 더 이상 혼자 놀고 싶지 않았거든요. 토리는 공을 요리조리 굴려도 보고 날아오는 공을 잡아도 보았어요. 이제는 공을 잘 찰 자신도 생겼지요. 며칠 뒤 토리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랑 시장에 가요. 그날도 토리가 시끌벅적 놀이터를 지날 때 또래 다른 꼬마 곰들은 신나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토리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었지요. 공아, 나한테 와라, 와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토리 쪽으로는 공이 오지 않았어요. 토리가 시무룩해하자 엄마가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공놀이하고 싶구나. 네가 먼저 친구들에게 놀자고 하렴. 토리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겁이 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지요. 토리는 마음속으로 혼자 공놀이하던 날들을 그려보았어요. 이젠 공을 잘 찰 자신도 생겼고 더 이상 혼자 놀고 싶지도 않았지요. 토리가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시끌벅적 놀이터의 꼬마 곰들에게 달려가네요.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토리는 친구들과 공을 힘껏 차고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의 무지개. 강아지 포포는 오늘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포근포근 따뜻한 털 조끼를 입어도 알록달록 예쁜 나무 의자에 앉아도 달콤한 산딸기 잼을 먹어도 슬퍼요. 왜냐하면 털 조끼도 할머니가 짜준 것이고 의자도 할머니가 칠해준 것이고 잼도 할머니가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털 조끼, 의자, 잼은 그대로인데 할머니만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포포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들꽃을 무덤가에 놓아드리기로 했어요. 포포는 어느새 들꽃 한 아름을 땄지만 예쁜 꽃을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포포가 한참을 그렇게 우는데 하늘에서 비가 후드득 후드득 빗방울은 금세 빗줄기가 되었어요. 포포는 후다닥 나무 밑으로 갔지요. 그때 누군가가 포포에게 무지개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포포가 고개를 돌려보니 할머니! 포포야, 잘 지냈니? 할머니가 포포의 손을 잡자 무지개 우산이 하늘로 떠올랐어요. 둥실 두둥실 무지개 우산이 포포랑 할머니를 바다로 데려갔어요. 와, 할머니랑 바닷가에서 놀고 싶었는데 지금 놀면 되지.
포포는 할머니랑 모래성을 쌓고 파도에 발을 담그며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무지개 우산을 활짝 펴고 둥실 떠올랐지요. 포포랑 할머니는 처음 보는 멋진 나라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랑 여행을 하다니 정말 좋아요. 포포는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무지개 우산을 활짝 펴고 둥실 떠올랐지요. 와, 할머니 달나라예요. 포포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할머니는 포포를 쫓아다니며 허헉. 포포는 무지개 우산이 또 어디로 둥실둥실 데려갈지 궁금했어요. 포포랑 할머니는 무지개 우산을 활짝 펴고 둥실둥실 또다시 떠올랐지요. 포포가 할머니를 만난 나무 앞이에요. 포포야, 새참 비가 온 뒤 무지개가 뜨듯 슬픔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에도 무지개가 뜬단다. 이번에는 할머니만 혼자서 무지개 우산을 활짝 펴고 둥실 떠올랐어요. 포포야, 이제는 그만 슬퍼하렴. 안녕. 할머니, 가지 마세요. 포포가 눈을 떠보니 꽃밭이었어요. 울다 지친 포포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포포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뛰어갔지요. 포포가 무지개 우산을 들고 할머니 무덤가로 뛰어가니 무지개 우산을 활짝 펴고 할머니 무덤가에 들꽃을 놓아주었어요. 할머니, 제 마음에도 곧 예쁜 무지개가 뜨겠지요? 오늘의 동화, 겨울잠 자는 아기 곰. 숲의 나무들이 울긋불긋, 토끼랑 사슴이랑 다람쥐는 알록달록 가을을 좋아해요. 하지만 아기 곰은 가을을 싫어해요. 곧 겨울이 되기 때문이에요. 곰들은 겨울에 동굴에서 자다 이듬해 봄에 밖으로 나오지요. 아, 무서워. 동굴은 너무 깜깜해. 겁먹은 아기 곰이 오들오들 부들부들. 아기 곰이 한숨을 슈우 쉬었어요. 토끼랑 사슴이랑 다람쥐는 지난해 겨울이 생각났지요. 아기 곰이 떼쓰는 소리에 숲이 떠나갈 정도였거든요. 지난해 겨울에 글쎄 친구들은 아기 곰이 걱정됐어요. 토끼가 귀를 쫑긋거리며 말했지요. 동굴에 불을 켜면 안 깜깜할 거야. 다람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다른 곰들이 잠을 못 자. 토끼의 귀가 축 처졌지요. 아, 그 생각을 못 했구나. 그날 밤 토끼가 창밖을 보다가 아, 달빛! 토끼는 곧장 다람쥐에게 갔어요. 좋은 생각이 났어. 동굴에 달빛을 가져가면 돼. 달빛을? 응, 달빛을 바구니에 모으는 거야. 다음 날 친구들이 모여 달빛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 함께 바구니도 만들었지요. 밤마다
바구니에 달빛을 모으자. 그 말에 아기 곰은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고마운 친구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꾹꾹 참았지요. 깜깜한 밤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겁먹은 아기 곰은 오들오들 부들부들. 아기 곰아, 우리 손을 잡아. 아기 곰과 친구들이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드디어 달님이 나타나 달빛을 짜르르. 아기 곰과 친구들은 신나게 숲의 밤을 채우는 소리도 모았어요. 찌르르 찌르르 풀벌레 소리, 졸졸졸 시냇물 소리, 하하호호 친구들의 웃음소리까지요. 모두 바구니에 담뿍 담았답니다. 친구들은 아기 곰의 바구니에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그건 바로 친구들의 자장가였지요. 잘 자라 우리 아기 곰. 어느새 쌩쌩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곰 가족은 겨울잠을 자야 해요. 친구들이 동굴 앞까지 함께 가주었지요. 아기 곰아, 이젠 동굴이 무섭지 않을 거야. 고마워 얘들아. 봄이 오면 다시 만나자. 아기 곰이 동굴에 가보니 역시나 아주 깜깜했어요. 벌써 잠이 든 곰도 있었지요. 아기 곰도 바구니를 꼭 안고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꼬마 택시. 싱싱이는 숲속 마을에 사는 꼬마 택시예요. 싱싱이는 이웃이 부르면 언제든 어디든 싱싱 달려가 도와요. 우리 가족 나들이에 싱싱이가 없으면 안 돼요. 늦잠을 잔 아빠 곰도 싱싱이가 도우면 회사에 늦지 않지요. 양할머니 외출에도 싱싱이가 필요해요. 싱싱이는 이웃들을 돕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심술 여우가 싱싱이를 탄 날이었어요. 여우는 방글방글 웃으며 놀리듯 말했지요. 싱싱아, 이웃들을 돕는 게 즐겁니? 이웃들은 네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걸? 그게 무슨 소리야? 고맙다는 인사라도 받아봤니? 뭐? 아니. 바보처럼 착하기만 해서. 그날 밤 싱싱이는 여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느라 잠이 안 왔어요. 내가 바보라고? 다음날 해가 뜨기 전부터 싱싱이 전화가 따르릉 따르릉. 네? 아기 오리들이 아프다고요? 싱싱이는 새벽부터 불이 났게 아기 오리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엄마 오리가 뒤도 안 보고 병원으로 쌩 들어가지 뭐예요? 내 도움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고맙다는 인사도 없잖아. 그 뒤로 싱싱이는 이웃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바쁘다 피곤하다 하며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사실 싱싱이는 하나도 안 바쁘고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오히려 이웃들을 돕지 않으니 심심하고 왠지 기운도 없었지요. 오랜만에 달려볼까?
싱싱이가 부릉부릉 쿵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고장난 깜빡이가 깜빡깜빡 부러진 앞 거울이 덜렁덜렁했지요. 싱싱이가 힘없이 집으로 와보니 엄마 오리가 두고 간 예쁜 꽃다발과 편지가 있었어요. 싱싱아 안녕. 아기 오리들을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내게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구나. 아기 오리들이 열이 펄펄 나서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었어. 아기 오리들은 이제 다 나았어. 그날 정말 고마웠어. 싱싱이는 거짓말을 한 일이 부끄러워 훌쩍훌쩍 울었어요.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지요? 똑똑. 똑똑. 싱싱아, 사고가 났다며? 괜찮은 거니? 양 할머니는 따끈한 수프를 가져오고 아빠 곰은 약을 가져왔어요. 숲속 마을의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문병을 왔지요. 싱싱이는 이웃들의 사랑에 몸이 아픈 것도 잊었어요. 몸이 좋아진 싱싱이는 다시 이웃들을 도왔어요. 얘들아, 차례차례 타렴. 싱싱이를 보세요. 다시 행복한 꼬마 택시가 된 것 같지요? 오늘의 동화 집 짓는 비버. 오늘은 비버가 새 집을 짓는 날이에요. 강가에서 가장 멋진 곳이군. 여기에 집을 지으면 되겠군. 비버는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날랐어요. 그런데 그때 개구리가 수영을 하려고 강가에서 준비 운동을 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그 모습을 본 비버가 소리쳤지요. 안 돼, 넌 여기서 수영 못해. 오늘부터 여기는 내 집이고 이 강은 내 강이야. 집을 다 지은 비버가 집 앞에 푯말을 탕탕 세웠어요. 앞으로는 강가에서 나 혼자 조용히 살 수 있겠군. 그런데 그때 곰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에서 텀벙텀벙. 비버가 또 소리쳤지요. 여기 내 강이라고. 그러니까 그 물고기도 내 거야. 비버야, 여긴 모두의 강이야. 무슨 소리? 여기 내 집 보이지? 강도 내 거, 물고기도 내 것이라고. 비버는 강가로 물을 마시러 오는 동물들에게도 화를 냈어요. 저리 가! 저 아래에서 물을 마시라고! 며칠 뒤 따뜻한 햇살을 쬐던 비버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아, 좋군. 그때 숲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버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지요. 에휴, 정말 시끄럽군. 다시 며칠이 더 지난 밤이었어요. 숲에서 맛있는 냄새도 풍겨오고 노래소리도 들려왔어요. 무슨 잔치라도 하나 보군. 멀리서 불꽃이 슝. 와, 불꽃놀이다. 치, 난 혼자가 좋아. 좋다고. 집에서 저녁이나 먹어야겠군. 집으로 돌아온 비버가 물고기 수프를 끓였어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그런데 수프가 끓는 걸 보던 비버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숲에서 잔치를 하던 동물들은 강가 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불이다! 비보 집에 불이 났어! 개구리는 뾰루뚱해서 말했어요. 혼자서 강을 차지하더니 벌을 받은 거지. 맞아, 맞아. 개구리 말이 맞아. 동물들은 맞장구를 쳤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결국 동물들은 우르르 강가로 달려갔지요. 곰은 몸에 물을 적셔서 투두두둑. 코끼리는 코로 물을 뿜어서 쏴쏴. 개구리도 입으로 물을 뿜어서 주륵주륵. 다른 동물들도 불을 끄는 것을 도왔어요. 비버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지요. 간신히 불을 끄고 주저앉은 동물들이 깔깔대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까마귀가 형님할 만큼 시커멓거든요. 비버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 강에서 씻자. 동물들은 강에서 신나게 검댕을 닦아냈어요. 비버는 강가가 시끌시끌해도 즐거웠지요. 그래, 이 강은 내 강이 아니라 모두의 강이야.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네. 오늘의 동화, 말썽꾸러기 아기양. 아기양의 집이 아침부터 시끌시끌해요. 엄마, 아기양이 내 공책에 낙서했어요. 첫째 누나가 소리쳤어요. 엄마, 아기양이 내 옷을 오렸어요. 둘째 누나도 소리쳤지요. 엄마, 아기양이 내 책가방을 숨겼다고요. 셋째 누나까지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빠 양이 화가 나서 아기양, 어서 누나들에게 사과해. 엄마 양도 화가 나서 아기양, 방에 들어가 있어. 누나 양들도 입을 모아 너는 맨날 말썽만 부리는 말썽쟁이야. 아기 양은 집을 나오며 툴툴댔어요. 쉬, 다들 나만 미워해. 아기 양이 한참을 걷다 연못가에 이르렀는데 늑대가 다가와 족지캐처럼 묻는 거예요. 너 집에 가기 싫구나? 왜? 식구들이 구박이라도 하니? 아기 양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주는 늑대 앞에서 아기 양은 저도 모르게 훌쩍훌쩍 울었어요. 늑대는 아기 양의 눈물을 닦아주더니 아주아주 다정하게 말했어요. 착한 아기 양아, 울지 마렴. 우리 집에 가서 나랑 살자. 늑대 아저씨는 저를 혼내지 않을 건가요? 그럼. 아기 양은 늑대의 검은 속을 꿈에도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한편 밤이 돼도 아기 양이 안 보이자 가족들은 아기 양을 찾으러 나섰어요. 혹시 우리 아기 양 보셨나요? 그런데 암탉 부인의 대답은 너무 놀라웠어요. 숲에 늑대 한 마리가 이사를 왔대요. 혹시 거기로 잡혀간 건 아닐까요? 네? 늑대라고요? 늑대를 쫓아간 아기 양은 밧줄로 꽁꽁 묶였어요. 아저씨 왜 이러세요? 크크크, 너는 오늘 내 저녁밥이다. 맛있는 아기양 요리를 해야겠구나. 늑대는 요리책을 펴고 텃밭에서 채소를 뽑아 손질하고 팔팔 물도 끓이느라 바빴지요.
아기 양의 가족들은 늑대 집으로 가서 가만가만 집안을 살폈어요. 쉿! 아기 양이 꽁꽁 묶여 있어요. 첫째 누나가 말했어요. 어머, 늑대가 저녁 준비를 해요. 둘째 누나가 말했어요. 에구, 아기 양이 얼마나 무서울까? 셋째 누나가 말했어요. 가족들은 힘을 합쳐 늑대 집에 갇힌 아기 양을 구하기로 했지요.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정했어요. 자, 준비됐지? 시작! 아빠 양의 신호에 따라 누나 양들이 창밖에서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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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늑대가 그 소리를 들었지요. 동물들이 떼로 지나가는구만. 저것들까지 몽땅 잡아서. 아, 신나. 늑대는 냉큼 밖으로 뛰어나오다 그만 쿵 구덩이 속으로 빠졌어요. 아기 양의 가족들은 늑대 집으로 달려들어갔지요. 엄마, 아빠, 누나들. 아기 양은 가족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 아기 양이 무사하니 정말 다행이야.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잘못됐어요. 또 말썽을 부려서요. 아기 양이 말했지요. 말썽꾸러기, 네가 집에 없으니 그게 더 말썽이던걸? 첫째 누나의 말에 모두가 하하호호 웃었답니다. 오늘은 아기 양이 가족들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된 소중한 날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엄마는 바빠. 우리 엄마는 너무 바빠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는 벌써 화장을 마쳐서 나랑 뽀뽀도 못해요. 우리 엄마는 너무 바빠요. 우리 유치원 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엄마 차가 먼저 부르릉 떠나요. 다른 엄마들은 모두 손을 흔들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너무 바빠요. 유치원이 끝나면 나를 기다리는 건 엄마가 아니에요. 원미야, 할머니! 우리 엄마는 너무 바빠요. 저녁에 내가 놀아달라고 하면 피곤하다면서 안 놀아주지요. 아빠도 엄마랑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한걸요. 우리 엄마는 너무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글쎄 내 꿈속에서도 회사에 가지요. 엄마 가지마. 다음 주에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해요. 나는 발레를 하지요. 예쁜 발레복을 입고 세 바퀴나 돌 거예요. 빙글 빙글 빙글. 하지만 우리 엄마는 너무 바빠서 내가 멋지게 발레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겠죠? 치, 다른 엄마들은 다 올 텐데. 초대장을 며칠이나 가방에 넣어 다니다 슬며시 탁자 위에 놨어요. 재롱잔치가 바로 오늘인데. 드디어 재롱잔치가 열렸어요. 빙글. 오늘이 아이 재롱잔치 날이라. 네, 죄송해요. 빙글. 아, 참,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이러다가 늦겠어. 빙글. 와, 우리 엄마가 활짝 웃고 있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발레를 끝냈지요. 저녁에도 엄마랑 놀았어요. 엄마, 오늘은 안 바빠요? 원미 보러 오느라 바빴었지. 우리 엄마는 너무 바빠요. 하지만 나는 오늘 알았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는 않다는 것을요. 사랑해, 원미야. 사랑해요, 엄마. 오늘의 동화, 돼지와 생쥐. 농장의 낡은 헛간에 겨울바람이 쌩. 돼지가 뿌루퉁하게 툴툴거렸어요. 헛간 문은 삐걱거리고 마른 풀은 거칠군. 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다른 동물들은 그런 돼지를 모른 척 했지요. 뿌루퉁한 얼굴을 보면 덩달아 기분이 나빠지니까요. 찍찍, 아이, 추워. 꼬마 생쥐가 헛간으로 쪼르르 들어왔어요.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말이에요. 저 꼬마는 뭐가 신나서 웃지? 돼지는 헛간 구석에서 쭈그려 잠자고 자기 밥그릇도 없는 꼬마 생쥐가 언제나 웃는 게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돼지가 몹시 아팠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콜록콜록. 돼지는 더 뿌르퉁해져서 툴툴거렸지요. 헛간이 너무 추워서 감기에 걸린 거야. 에, 먹을 것도 별로고. 헛간 동물들은 툴툴거리는 돼지를 본체만 채 슬금슬금 피했어요. 돼지가 누워서 가만가만 바라보니 암탉은 꼬마 생쥐가 추울까봐 깃털을 나눠주고 토끼는 꼬마 생쥐에게 아삭한 당근을 주는 거예요. 치, 나한테는 아프냐고 묻지도 않으면서. 잔뜩 토라진 돼지는 일어서서 자리를 옮겼어요. 그때 꼬마 생쥐가 돼지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꼬마 생쥐는 방글방글, 돼지 아저씨 많이 아프세요? 기운내서 당근 좀 먹어보세요. 돼지는 뿌르퉁에서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귀찮게 하지 마라. 그날도 돼지는 툴툴거리다 잠이 들었는데 헛간 동물들이 몰려와 짓누르지 뭐예요. 아, 이러지 마. 돼지 살려. 깜짝 놀란 돼지가 일어나 보니 유, 다행히 꿈이었어요. 하지만 펑펑 내린 눈 때문에 무너진 헛간 지붕에 깔려 있었지요. 꼬마 생쥐가 쪼르르 달려와 외쳤어요. 돼지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모두들 빨리 도와주세요. 돼지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코앞에 꼬마 생쥐가 방글방글 웃고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돼지는 또 뽀르퉁하게 우물거렸지요. 그래. 며칠 뒤 동물들은 새 헛간으로 이사를 했어요. 새 헛간은 따뜻하고 별도 잘 들었지요. 돼지도 볕을 쬐다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때 꼬마 생쥐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돼지 아저씨, 웃으니 얼마나 좋아요. 돼지는 금세 뿌르퉁해져서는
난 웃을 만큼 행복하지 않아. 그러자 꼬마 생쥐가 말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행복해져요.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돼지는 꼬마 생쥐의 말이 귓가에 내내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먹이를 먹던 돼지가 씩 웃더니 오늘 저녁은 참 맛있군. 헛간 동물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하나 둘 따라 웃으며 응 그래 그래 맞아 마른 풀도 참 맛있어. 돼지는 꼬마 생쥐를 보며 또 빙그레 웃었지요. 꼬마야 내 옆자리가 비었구나. 오늘 여기서 자겠니? 돼지는 더 이상 뿌르퉁하지 않아요. 아, 이런 느낌이 행복이구나. 돼지는 편안하게 생쥐와 잠이 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인 이야기.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느림보 마을이 있었어요. 왜 느림보 마을이냐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느릿느릿 했거든요. 아침 해가 떠올라도 어기적어기적, 일하러 나갈 때도 어슬렁어슬렁, 꾸불꾸불 마을길도 있는 듯 없는 듯, 졸졸졸 강물도 흐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사람들은 쿵 하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쿵, 쿵. 집들이 덜컹덜컹, 나무가 흔들흔들, 커다란 그림자가 지붕 위로 쓱 지나갔지요. 아, 귀찮아. 내일이면 알겠지 뭐. 마을 사람들은 쿨쿨쿨 다시 잠들었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발자국이 여기저기에 찍혀 있었거든요. 말끄러미 발자국을 바라보던 촌장이 말했어요. 에이구, 골칫덩이 거인의 발자국이군. 그때 어디선가 콰르르르르, 콰르르, 거센 물줄기가 밀려와 느림보 마을을 덮쳤어요. 쫄딱 젖은 사람들은 물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보려고 슬렁슬렁 동쪽 산으로 올라갔어요. 동쪽 산의 큰 연못에서는 골칫덩이 거인이 풀풀 냄새나는 몸을 씻고 있었어요. 이보게, 이 연못 물은 우리가 마시는 걸세. 아, 그래? 하지만 난 여기가 좋아. 거인은 몸을 벅벅 긁으며 엉덩이 한쪽을 들었어요. 그러자 땅이 울리면서 연못 속에서 괴상한 소리가 났지요. 커다란 공기방울들이 물 위로 올라오더니 펑 터졌어요. 와, 방귀 냄새! 사람들은 발바닥에 바퀴를 단 듯 엄청난 속도로 쌩 달아났지요. 이튿날 골칫덩이 거인은 들판에 앉아 느림보 마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이 마을은 너무 심심해 보여. 내가 재미있게 만들어줘야지. 거인은 땅바닥에 금을 쭉 그었어요. 그러자 그곳으로
강물이 흘러들어 개울이 되었어요. 개울이 생기니 훨씬 보기 좋잖아. 골칫덩이 거인은 흐뭇해하며 마을의 집들을 쑥쑥 뽑아 언덕 위에 모아놓았어요. 제발 우리를 가만히 둬, 이 말썽쟁이야.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신이 난 거인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느림보 마을은 어느새 아주 다른 마을이 되었지요. 동쪽 산으로 돌아간 골칫덩이 거인은 한 달 동안이나 잠을 잤어요. 아, 저 소리만 사라지면 소원이 없겠네. 거인의 코 고는 소리에 사람들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날던 작은 새가 골칫덩이 거인 위로 조그만 씨앗을 톡 떨어뜨렸어요. 아래로 아래로 천천히 떨어지던 씨앗은 거인의 귀 속으로 또르르 굴러가다 컴컴한 귓구멍에 콕 박혔어요. 거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드르렁 쿨쿨 잠을 잤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거인의 코 고는 소리가 뚝 그치더니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네. 거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사람들은 동쪽 산으로 꾸물꾸물 올라갔어요. 얼마 뒤 눈앞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어요. 저 나무가 언제 생겼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거인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지요. 제발 이 나무 좀 뽑아줘. 너무 아파. 놀랍게도 거인의 귓구멍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야. 마을로 돌아가서 의논해 보겠네. 촌장이 말하자 거인이 싹싹 빌며 애원했어요. 안 돼. 그러면 늦어. 나무가 계속 자란단 말이야. 사람들은 딱한 마음이 들어 골칫덩이 거인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사람들은 나무에 밧줄을 칭칭 묶어서 조금씩 조금씩 잡아당겼어요. 이보게, 나무가 뽑히고 나서도 계속 말썽을 피울 텐가? 아니야, 아니야. 이제 말썽 부리지 않을게. 좋아, 그렇다면 어디 한번 힘을 써볼까? 사람들은 힘을 모아 밧줄을 잡아당겼어요. 아유, 아파요, 살살. 거인의 귀에서 나무가 뽑혀 날아갔어요. 사람들도 벌러덩 자빠져 산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쿵! 나무는 절의 지붕 위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나와 나무를 잘라내려고 했어요. 그때 지혜로운 스님이 말했지요. 이 나무를 잘 보살피면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한 해가 지나자 정말로 그 나무에서 온갖 신기한 열매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열매를 따먹었지요. 이보게, 올해는 풍년일세 그려. 거인이 만들어 놓은 개울 덕분에 물이 밭으로 흘러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뿐인가? 집들을 언덕 위에 옮겨 놓아 홍수에도 잠기지 않지. 마을 사람들은 골칫덩이 거인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골칫덩이 거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인은 마을을 떠나 멀리멀리 가버렸대요. 가끔 까마득히 먼 곳에서 골칫덩이 거인이 말썽을 부린다는 소문만 들려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생쥐와 용. 홍콩의 어느 항구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멋진 음식점이 있었어요. 음식점은 초록색 기와로 덮인 지붕과 창문이 많이 달린 화려한 기와집이었어요. 밤이면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몰려왔지요. 음식점 한 구석에는 젓가락이라는 잿빛 생쥐가 살고 있었어요. 젓가락은 달빛 어스름한 밤이 되면 밖으로 쪼르르 나와서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음식점 문 양쪽에는 황금색 용 두 마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붉은 기둥에 조각되어 있었어요. 젓가락이 달빛 아래에서 수염을 닦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기둥의 나무 용 조각 하나가 젓가락에게 소곤거렸어요. 예, 젓가락아, 이리 올라와 내 말 좀 들어주겠니? 젓가락은 흠칫 놀랐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용의 꼬리 위로 폴짝 뛰어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기둥을 빙글빙글 돌아 용의 머리께에 멈춰서서 말했어요. 이쯤이면 되겠지? 그러자 용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휴, 널 안 잡아먹을 테니 걱정 마. 난 오랫동안 꼼짝할 수도 없었는걸. 당연하지. 넌 나무로 만들어졌잖아. 맞아. 그렇지만 얼마나 날고 싶은지 몰라. 갑갑한 지붕 밑을 떠나 높은 하늘을 둥실둥실 날고 싶어. 달빛이 환한 숲과 높은 산 위로 훨훨 날아가고 싶다고. 날 풀어주면 너도 데려가 줄게. 젓가락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난 널 풀어줄 수가 없어. 그러자 용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푸 할아버지라면 하실 수 있어. 오래전에 나와 형을 조각한 분이시거든. 그때도 나이가 많아 눈이 잘 안 보이셨는데. 젓가락아, 네가 가서 푸 할아버지께 부탁 좀 해줄래? 이튿날 아침 젓가락은 배를 타고 나무 조각장을 찾아갔어요. 푸 할아버지는 작은 배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젓가락은 식탁 위에 폴짝 올라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나무 용을 움직이는 법을 아신다면서요? 푸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음식점에 황금 용이 보낸 모양이구나. 언젠가 그 녀석이 날고 싶어 할 줄 알았단다. 내가 마지막으로 만든 가장 훌륭한 용이거든. 푸 할아버지는 나무 피리를 꺼냈어요. 이 노랫가락을 잘 기억해 두렴. 그 가락에는 짓바귀의 노랫소리와 찰랑이는 물소리가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불어주세요. 젓가락은 몇 번이고 들으면서
가락을 외웠어요. 꼭 보름날 밤에 비리를 불어야 한다. 푸 할아버지가 젓가락에게 피리를 건네주었어요. 드디어 보름날 둥근 달이 두둥실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젓가락은 용의 어깨 위에 앉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나무용이 꿈틀꿈틀 기지개를 펴더니 기둥에 감긴 몸을 천천히 풀었어요. 어서 타, 함께 여행을 가자. 젓가락은 용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기다란 수염을 꼭 쥐었어요. 용은 달빛 환한 밤하늘 위로 높이 날아올랐지요. 와, 난다, 날아. 물 위에 음식점이 까마득히 내려다 보였어요. 커다란 항구에는 온갖 불빛이 반짝거리고 시원한 밤바람이 코끝을 스쳤지요. 젓가락은 용을 타고 밤새도록 하늘 위를 날아다녔어요. 아름다운 왕비가 잠든 하얀 궁궐이랑 남쪽 나라 황금 궁전도 보았지요. 동틀 무렵 젓가락과 용은 음식점으로 되돌아왔어요. 용은 기둥을 감고 다시 나무용이 되었지요. 피곤한 젓가락은 용의 입속에 이부자리를 폈어요. 그 뒤로 보름달이 뜰 때면 용과 젓가락은 지붕 위로 힘껏 날아올라 불빛 찬란한 도시와 달빛 비치는 숲, 높은 산 위로 날아다녔답니다. 오늘의 동화 삼색 고양이.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뱃사람들은 삼색털 고양이를 배에 태우면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면 세상 끝 바다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진주호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연꽃호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진주호가 바다 절벽으로 떨어졌다. 얼마 뒤 연꽃호도 바다에 나갈 준비를 했어요. 때마침 삼색털 고양이 한 마리가 부두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자, 비단은 이쪽으로, 도자기는 저쪽으로. 선원들은 먼 나라에 내답할 물건들을 조심조심 옮겼지요. 요리사는 솥단지를 옮기고 재봉사는 가위와 전, 실과 바늘을 들고 왔어요. 꼬마 선원 히어로는 지도와 나침반을 챙겼지요. 자, 이제 출항한다. 선장이 소리치자 항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장님, 삼색털 고양이가 빠졌는데요. 히로는 생선 한 마리를 들고 쪼르르 부두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생선 냄새를 맡은 삼색털 고양이가 눈을 반짝 떴지요. 고양이가 킁킁대며 히로에게 다가왔어요. 히로는 그 틈을 타 삼색털 고양이를 붙잡아 연꽃호에 태웠지요. 뿡! 배가 물살을 가르며 출발했어요. 요리사는 지글지글 요리를 하고 재봉사는 한땀 한땀 바느질을 했어요.
선장은 지도를 들여다보았지요. 고양이는 배 안 여기저기를 기웃거렸고요. 바다로 나온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어요. 잠잘 곳을 찾아 어슬렁거리던 고양이가 쌀가루 통 안으로 폴짝 뛰어 올랐지요. 요 녀석 당장 나오지 못해. 요리사가 고양이를 쫓아냈어요. 고양이는 선장실에 들어가 지도 위로 훌쩍 뛰어올랐지요. 지도에는 쌀가루가 묻은 고양이 발자국이 콩콩콩 찍혔어요. 선장도 고양이를 쫓아냈지요. 고양이는 갑판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배가 물결에 출렁일 때마다 도치에 매달린 밧줄이 자꾸 툭툭 치는 거예요. 짜증이 난 고양이가 밧줄을 휙 후려치자 도치의 방향이 살짝 바뀌고 말았답니다. 한편 선장은 지도 위에 찍힌 고양이 발자국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발바닥처럼 생긴 이 섬들은 뭐지?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모양이군. 개잡이에게 배를 북쪽으로 돌리라고 해. 몇 주가 흘렀지만 아무도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선장은 낮에는 지도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밤에는 별들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지요. 별자리가 모두 뒤죽박죽이야. 설마 바다 절벽에 온 건 아니겠지? 그러자 히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에겐 행운의 삼색털 고양이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선장은 다시 갑판으로 나갔어요. 그때 고양이가 찻잔을 쓰러뜨렸어요. 그 바람에 찬물이 쏟아져 지도의 섬들이 몽땅 지워지고 말았지요.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철썩 큰 파도가 연꽃돌을 덮쳤어요. 바닷물이 갑판으로 쏟아지고 물건들이 파도에 휩쓸려갔지요. 도치 찢어졌다. 재봉사는 허겁지겁 도치를 지워야 했지요. 허둥지둥 접시를 나르던 요리사가 잠자던 고양이의 꼬리를 꽉 밟았어요. 깜짝 놀란 고양이는 우리로 도망쳤어요. 그때 파도가 철썩하더니 배가 기우뚱 기우뚱. 고양이는 얼떨결에 젖소의 등 위에 올라탔지요. 날카로운 고양이 발톱이 젖소의 등을 찔렀어요. 젖소는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 바람에 닭장 오리가 우직근, 암탉들이 푸드덕거리며 도망갔지요. 암탉 한 마리가 재봉사 머리 위에 내려앉았어요.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바느질하던 재봉사가 팔을 휘젓다가 바늘로 선장의 팔을 쿡 찔렀어요. 선장은 그만 배의 길을 놓치고 말았지요. 빙글빙글 돌던 배가 얼음섬에 쾅 부딪혔어요. 부서진 배 안으로 쏴 차디찬 바닷물이 밀려들어왔지요. 배를 버려라! 선장이 외치자 선원들이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요리사는 솥단지를 안고 풍덩, 재봉사는 바늘과 실을 들고 풍덩, 히로는 삼색털 고양이를 안고 풍덩,
암탉과 젖소도 풍덩. 마지막으로 선장이 풍덩 뛰어내리자 연꽃호는 꼬르륵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답니다. 쌀가루 통에 바닷물이 스며들었어요. 쌀가루를 퉁퉁 불더니 통이 펑 터졌어요. 쌀가루가 눈가루처럼 폴폴 떨어졌지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 진주호가 보인다. 진주호 난간에는 다른 삼색털 고양이가 앉아 있었어요. 연꽃호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구조되었어요. 히로가 선장에게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배가 부서지고 장사할 물건을 다 잃었는데 말이냐? 그래도 삼색털 고양이 때문에 모두 살았잖아요. 선장은 히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색털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며 쿨쿨 낮잠을 자네요. 드디어 마음에 꼭 드는 자리를 찾은 걸까요? 오늘의 동화 토끼와 공주. 아주 먼 나라에 토끼 50마리를 돌보며 살고 있는 공주가 있었어요. 왕은 공주가 걱정되었어요. 결혼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토끼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말이에요. 우리 공주도 이제 결혼을 해야지. 왕의 말에 공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사랑스런 토끼들을 돌보아야 해요. 하지만 공주가 결혼하기 싫은 진짜 이유는 왕의 보물을 욕심내는 청년들 때문이었지요. 공주님은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공주는 꾀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어느 날 나라 곳곳에 방이 붙었어요. 공주는 토끼 50마리를 사흘 동안 무사히 돌보는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단 한 마리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토끼를 잃어버린 사람은 금화 500리프로 갚거나 이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 다음 날부터 많은 청년들이 궁전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모두 문을 나서자마자 토끼를 놓치고 말았지요. 가난한 농부 가스파르 형제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공주랑 꼭 결혼하고 말겠어. 형은 자신만만하게 길을 나섰어요. 하지만 형이 토끼들을 몰아 궁전을 나서자마자 토끼들은 깡충깡충 뛰어 도망쳐버렸지요. 아, 이 일을 어쩌지? 배가 고파진 형은 털썩 주저앉아 빵을 먹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힘없이 다가왔어요. 젊은이, 내게도 빵 좀 나눠주겠소. 제가 먹기에도 모자라요. 저리 가세요. 형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왕에게 빈손으로 돌아간 형은 결국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형의 소식을 들은 가스파르는 매우 슬펐어요. 공주와 결혼해서 꼭 형을 구해내겠소. 다음 날 아침 가스파르는 궁전으로 갔어요. 하지만 가스파르도 궁전 밖으로 나오자마자 토끼들을 모두 놓치고 말았어요. 기다려, 이리 와. 아무리 애를 써도 토끼들을 잡을 수 없었지요.
가스파르가 힘없이 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낯선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건넸지요. 내게 먹을 것 좀 나눠줄 수 있겠소? 물론이에요. 얼마든지 드세요. 가스파르는 빵이 든 보자기를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빵을 맛있게 먹은 할머니는 가스파르의 손에 호루라기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이 호루라기가 도움이 될 거요. 휙! 가스파르는 호루라기를 불어보았어요. 그러자 흩어졌던 토끼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한 번 더 휙 불자 이번에는 토끼들이 사라졌지요. 날이 저물자 가스파르는 호루라기로 토끼들을 불러 모아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공주가 토끼들을 세어보았어요. 둘, 넷, 여섯, 쉰. 왕과 왕비는 가스파르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비가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공주에게 변장을 하게 한 뒤 가스파르에게 가서 토끼를 사오게 합시다. 하하,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토끼가 모자랄 수밖에 없겠군.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허름한 차림을 한 아가씨가 가스파르를 찾아와 부탁했어요. 저에게 토끼 한 마리만 주세요. 안 돼요. 토끼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가스파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꼭 필요해서 그래요. 한 마리만 주세요. 네? 가스파르는 아가씨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제게 뽀뽀해주면 한 마리 줄게요. 가스파르는 수줍게 말하고는 볼을 쑥 내밀었어요. 공주는 할 수 없이 얼굴을 붉히며 뽀뽀를 해주었지요. 어디에 사는 아가씨일까? 가스파르는 몰래 아가씨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궁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야 가스파르는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어요. 흠, 나를 속이다니. 가스파르는 호루라기를 꺼내 휙 불었어요. 그러자 공주 품에 있던 토끼가 깡충거리며 뛰어왔지요. 궁전에 돌아온 공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왕비에게 이야기했어요. 뽀뽀한 것만 빼고 말이에요.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다음 날 왕비는 허름한 옷을 입고 가스파르를 찾아갔어요. 내게 토끼 한 마리만 팔아요. 토끼 입에 뽀뽀를 하면 드릴게요. 왕비는 할 수 없이 입을 뾰족 내밀고 토끼 입에 뽀뽀를 했어요. 그런데 숲을 서둘러 빠져나가다가 그만 낡은 옷 속에 입은 멋진 드레스와 반짝이는 구두가 드러났지 뭐예요. 가스파르는 또 속은 것에 화가 나 호루라기를 휙 불었어요. 그러자 토끼가 냉큼 자루에서 도망쳐 나왔지요. 왕비는 부끄럽고 화가 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뽀뽀한 것만 빼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왕은 사냥꾼으로 꾸미고 가스파르를 찾아갔어요. 내게 토끼 한 마리만 파시오. 그러면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소.
가스파르는 그 말이 속임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토끼를 들어 올리며 말했지요. 토끼 엉덩이에 뽀뽀하면 드릴게요. 감히 왕에게 토끼 엉덩이에 뽀뽀를 하라고? 하지만 왕은 화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보는 사람도 없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왕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토끼 엉덩이에 뽀뽀를 했어요. 그러고는 토끼를 재빨리 자루에 넣었지요. 왕이 탄 말이 달리기 시작하자 가스파르는 호루라기를 휙 불었어요. 토끼가 냉큼 자루에서 뛰쳐나왔지요. 가스파르는 사흘 동안 토끼들을 돌본 뒤 토끼 50마리를 데리고 궁전으로 갔어요. 왕은 꼼꼼하게 토끼를 세었지요. 토끼를 잘 지켰구나.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다. 왕은 이웃나라 왕자들과 귀족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신하들이 커다란 통을 들고 왔어요. 그러자 왕이 큰 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가스파르, 공주와 결혼하려면 이 통을 진실로 가득 채워야 한다. 가스파르는 숲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아가씨가 찾아와 토끼 한 마리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뽀뽀를 받고 토끼를 주었지요. 그 아가씨는 바로 공주님이었어요. 공주의 얼굴이 금세 사과처럼 빨개졌어요. 가스파르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다음 날 한 아주머니가 와서 똑같이 토끼 한 마리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토끼와 입을 맞추면 주겠다고 했죠. 그 아주머니는 바로 왕비님이었어요. 왕비는 너무 창피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주를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임금님,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가스파르가 묻자 왕이 화를 누르며 말했어요. 천만에, 통은 아직 차지 않았다. 가스파르는 한숨을 푹 쉬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저를 다음 날 사냥꾼이 한번 찾아봤지요. 그때 또 토끼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토끼 엉덩이에 뽀뽀를 하면 주겠다고 했어요. 그 사냥꾼은 바로 그때 당황한 왕이 두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어요. 됐다 됐어. 통이 진실로 가득 찼구나. 가스파르는 공주에게 무릎을 꿇고 수줍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어느새 지혜로운 가스파르가 좋아진 공주는 빙긋 미소를 지었지요. 숲에서 있었던 일을 감추고 싶었던 왕도 가스파르와 공주의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의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형제가 살았어요. 집은 가난했지만 형제는 마음씨가 참 고왔지요. 이웃 어른을 공경하며 늘 공손하게 대했어요. 형제간에도 아주 우애 있게 지내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해마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들었어요. 그 바람에 흉년이 계속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났지요. 하루는 형제가 먹을 것을 찾아 산에 올라갔는데
웬 스님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형제는 스님을 집에 모셔다가 정성껏 보살폈지요. 며칠 뒤 기운을 차린 스님이 고맙다며 마을에 제방을 쌓으면 가뭄과 홍수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살기가 좋아질 거라는 말을 했어요. 형제는 당장 제방 공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미친 짓 한다며 비웃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형제는 부지런히 일했어요. 형제가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니 사람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 만에 제방이 완성되었지요. 그랬더니 정말 가뭄과 홍수가 들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형제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형제는 마을과 이웃들에게 공을 돌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형제가 장에 가는데 개울 속에서 뭔가 반짝거렸어요. 건져보았더니 큰 금구슬이지 뭐예요. 형이 아이고 이제 우리 부자가 되었구나 하며 기뻐했지요. 하지만 동생은 금구슬 때문에 형과 다투게 될까봐 왠지 불안했어요. 그때 반짝하고 또 금구슬이 보였어요. 그것도 건졌지요. 형제는 금구슬을 하나씩 품에 잘 넣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동생이 가만 생각해 보니 부자가 되면 점점 욕심이 생길 것 같았지요. 나쁜 마음이 생기면 형제 간의 의리고 뭐고 소용없어질 테고 그 길로 강가에 가서 자기가 가진 금구슬을 던져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은 몹시 부끄러웠지요. 형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동생보다 못한 것 같았거든요. 형도 바로 금구슬을 가지고 강으로 가 던져버렸답니다. 그 뒤로 형제는 더욱 사이좋게 잘 살았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금구슬이 떨어진 곳에서는 유독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해요. 사람들은 형제의 우애에 하늘이 탄복해서 마을에 복을 내렸다며 형제를 칭찬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콩지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콩쥐가 살고 있었어요. 콩쥐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살며 온갖 집안일을 다 했지요. 아버지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서 새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새 어머니한테는 팥쥐라는 딸이 있었어요. 콩쥐 팥쥐 이야기 다 안다고요? 또 들어도 재미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버지가 친척 집에 다녀온다며 먼 길을 떠났어요. 새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콩쥐를 구박하기 시작했지요. 새 어머니가 그러자 팥쥐도 덩달아 콩쥐를 괴롭혔어요. 콩쥐는 날마다 집안일과 밭일을 도맡아 하고 밤에도 잠 못 자고 바느질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새 어머니는 일을 못 한다며 머리를 쥐어박고 매질까지 했지요. 하루는 마을에 원님이 새로 와서 잔치를 크게 연다는 방이 붙었어요. 새 어머니랑 팥쥐는
신이 나서 잔치에 가려고 단장을 서둘렀지요. 어머니, 저도 가면 안 돼요? 네가 거길 왜 가? 분수도 모르고. 파쥐가 끼어들며 얄밉게 말했어요. 부엌 항아리에 물 가득 채우고 별을 모두 치어 자루에 넣어라. 일이 다 끝나면 잔치에 오든지 말든지. 새 어머니가 사나운 눈초리로 말했어요. 콩쥐는 잔치에 갈 수 있다는 게 기뻐 가슴이 뛰었답니다. 콩쥐는 먼저 물을 길어와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속이 상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항아리에 난 구멍을 꽉 막아주었지요. 덕분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다음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별을 쫙 펼쳐놓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지요. 한숨을 쉬며 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참새떼가 몰려와 별을 막 쪼아댔어요. 아무리 쫓아도 꼼짝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요? 포르륵 참새들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참새들이 떠난 자리에 껍질이 벗겨진 새하얀 쌀이 수북이 쌓여있지 뭐예요. 그 광경에 놀라 멍하니 있는데 누가 발을 건드렸어요. 둘러보니 쥐들이 예쁜 옷과 비단 신발을 갖고 왔네요. 콩쥐는 그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갔어요. 사람들이 다들 넋을 잃고 콩쥐를 보네요. 젊은 원님도 마찬가지였지요. 원님은 콩쥐에게 첫눈에 반해 다가왔어요. 낭자,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으시오. 원님이 콩쥐에게 말을 건네는데 새 어머니랑 파쥐가 그걸 봤어요. 새 어머니랑 눈이 마주친 콩쥐는 깜짝 놀라 후다닥 그 자리를 도망치고 말았어요. 원님이 뒤따라갔지만 비단 신발 한 짝만 남아있었지요. 이튿날 원님은 신발 주인을 찾아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드디어 콩쥐 집에도 찾아왔지요. 파쥐가 자기 신발이라며 발을 구겨넣어 보았지만 턱없이 작았어요. 원님은 또 다른 딸이 없는지 물었어요. 새 어머니는 이 집엔 딸이 파쥐뿐이라며 거짓말을 했지요. 원님이 돌아가려고 할 때 마침 콩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때서야 콩쥐가 누더기 차림으로 걸어 나왔지요. 원님은 한눈에 콩쥐를 알아보고는 기뻐하며 혼인해 달라고 했어요. 콩쥐는 원님과 혼례를 치르고 알콩달콩 잘 살았답니다. 새 어머니와 파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벌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 거지가 되어 떠돌며 다닌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반쪽이. 옛날 옛날 먼 옛날에 홀 어머니와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머리가 똑똑해서 과거 공부를 했고 동생은 효성이 지극해서 농사짓는 어머니를 도왔지요. 그런데 동생은 팔다리가 하나씩 없는 반쪽이었어요. 반쪽이라도 힘은 아주 세고 엄청나게 빨리 달렸지만 말이에요.
어느 날 형이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반쪽이도 형을 따라 나섰지요. 그러자 형이 따라오면 안 된다며 못 오게 했어요. 반쪽이는 몰래 형을 따라갔어요. 그래도 워낙 걸음이 빠르니까 곧 만났지요. 형은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반쪽이와 함께 길을 갔어요. 가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지요. 그때 마침 멀리 산속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형제가 부지런히 갔더니 깊은 산속에 덩그러니 지비한 채 있었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사람 소리가 나니까 머리가 허연 할멈이 나왔어요. 그럼 그럼 어서들 들어오시게. 할멈은 형제를 반갑게 맞이하며 저녁상까지 차려줬어요. 밥을 먹자마자 형은 바로 골아떨어졌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내가 두 마리 잡아놓았지. 몰래 내다보니 글쎄 호랑이 두 마리가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반쪽이는 얼른 형을 깨우고는 한쪽 벽을 주먹으로 쳐서 뚫었어요. 그러고는 형을 업고 냅다 달려 도망쳤죠. 얼마나 빠른지 호랑이 두 마리가 영 따라오지 못했어요. 어이구, 반쪽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날이 밝은 뒤에야 형제는 마을에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형제의 얘기를 듣고는 화들짝 놀랐지요. 형제가 묵으려던 곳이 호랑이 소굴인데 이제껏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쪽이 덕에 목숨을 건진 형은 그 뒤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어요. 형은 반쪽이 동생과 어머니를 알뜰히 보살폈지요. 반쪽이도 어머니와 형을 잘 모셨고요. 그렇게 세 식구는 오순도순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오늘의 동안 삼형제 제주.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삼형제가 살았어요. 삼형제는 특별한 재주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지요. 첫째는 눈이 매우 밝아서 천리 밖에 있는 것도 보고 남의 집 다락에 보자기로 꽁꽁 싸둔 꿀 항아리까지 다 봤대요. 둘째는 힘이 매우 세어서 아무리 크고 무거운 것도 다 들고 집채만한 바위덩이도 한 손으로 가뿐히 들었어요. 막내는 맷집이 아주 좋아서 아무리 맞아도 아픈 줄 모르고 몽둥이로 맞아도 시원하다며 깔깔 웃어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해 이 마을에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게 생겼지요.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삼형제는 먼저 산으로 올라갔어요. 첫째가 밝은 눈으로 마을을 내려다봤지요. 다들 굶어 죽을 판인데 딱 한 곳만 쌀가마니가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어요. 바로 못된 사또가 있는 관청의 곳간이었지요. 백성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거둔 곡식을
온갖 구실로 빼앗아가서는 쟁여놓은 거예요. 저 쌀을 꺼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첫째가 말했어요. 그래 둘째가 곡간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는 쌀 100가마를 짊어지고 나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이튿날 아침 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곡식 훔쳐간 도둑놈을 잡는다며 집집마다 들쑤시고 다니고 죄 없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말이에요. 이때 막내가 떡하니 나섰어요. 내가 훔쳐갔으니 날 잡아가시오. 막내는 그 길로 잡혀가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았어요. 그런데 맞으면 맞을수록 시원하다고 깔깔 웃었지요. 사또가 새 몽둥이를 가져다가 치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픈 기색은커녕 기운이 펄펄 나니 사또가 약이 바짝 올랐지요. 여봐라, 그 몽둥이로 나를 한번 쳐보거라. 사또가 얼굴이 벌개진 채 스스로 형틀에 엎드렸어요. 아픈가 안 아픈가 보려는 거였지요. 사령은 머뭇거리다가 힘껏 내리쳤어요. 사또는 체면이고 뭐고 숨 넘어갈 듯 대굴대굴 구르며 펄펄 뛰었어요. 그 광경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신나게 한바탕 웃었지요. 사또는 너무너무 약이 올라 그만 화병이 나서 죽고 말았대요. 삼형제와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좋은 원님을 만나 배 골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우리는 한 팀. 꿀벌들이 꿀을 모으러 가려고 해요. 꿀벌 1호 붕붕, 꿀벌 2호 윙윙. 나머지도 모두 모였으면 출발. 꿀벌 대장의 신호에 붕붕도 윙윙도 다른 꿀벌들도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붕붕은 꿀벌 가운데 가장 힘이 세요. 물통을 움직이면 붕붕 소리가 나지요. 윙윙은 꿀벌 가운데 가장 빨리 날아요. 날개에서 윙윙 소리가 날 정도지요. 그런데 붕붕과 윙윙은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붕붕아, 힘만 세다고 다가 아니야. 빨리 날아야 꽃을 얼른 찾지. 흥, 무슨 소리. 힘이 세야 꿀을 많이 가져온다고. 그때 붕붕과 윙윙의 더듬이가 쫑긋쫑긋. 아, 꿀이 많은 꽃밭이다. 붕붕과 윙윙은 다투듯 꽃밭으로 향했어요. 친구들은 마음을 졸였지요. 저러다가 다치면 어쩌지? 붕붕과 윙윙은 꽃밭에 닿자마자 붕붕아, 그건 내 꽃이야. 무슨 소리, 내 꿀이라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요리 구르고 조리 구르다 아야! 이런 윙윙이 날개를 다쳤어요. 그때 갑자기 비가 후드득 후드득. 도와줘, 날 수가 없어. 꽃잎 속에서 윙윙이 외쳤어요. 하지만 윙윙의 외침은 세찬 빗소리에 묻혔지요. 붕붕은 나무 구멍을 찾아 간신히 날아갔어요. 그때 어렴풋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윙윙이잖아.
붕붕은 못 들은 척 하려 했지만 점점 더 신경이 쓰였어요. 결국 붕붕은 윙윙을 찾으러 갔지요. 윙윙아, 내 다리를 꽉 잡아. 윙윙이 붕붕의 다리를 잡으려는데 붕붕 위로 시커먼 것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윙윙이 붕붕의 다리를 놓더니 붕붕아, 어서 피해! 시커먼 것은 바로 검이었어요. 윙윙은 아픈 날개로 힘을 다해 날아올라 벌침을 삐죽 내밀었어요. 뾰족한 벌침에 놀란 거미는 슬금슬금 물러났지요. 붕붕은 윙윙을 다리에 매단 채 비를 뚫고 날았어요. 비에 젖은 날개가 무겁고 다리에 매달린 윙윙도 무거웠지만 붕붕은 신기하게도 힘이 났어요. 어느새 비가 그치고 햇님이 반짝 떠올랐지요. 윙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붕붕아,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어. 붕붕도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너야말로 내 목숨을 구한걸. 붕붕아, 아까 싸운 건 미안해. 윙윙아, 나도 정말로 미안해. 들꽃마을에 꿀이 많은 꽃이 있다 하면 윙윙, 붕붕 하고 함께 갔지요. 붕붕과 윙윙은 멋진 팀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화가 날 때는 꼬마 용룡이 좀 보세요. 팔락거리는 작은 날개, 앙증맞은 뿔, 벌름거리는 콧구멍, 정말 귀여운 꼬마 용이지요. 하지만 용룡이가 화가 나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면 눈에서 빨간 불꽃이 번쩍번쩍, 콧구멍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화라락 화라락. 용룡이 때문에 내 꽃밭이 망가졌어. 용룡이 때문에 난 꼬리를 대었어. 화가 가라앉은 용룡이는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용룡이도 어쩔 수 없어요. 불끈불끈 화가 날 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걸요. 용룡이가 숲속에 숨어서 울고 있는데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왔어요. 귀여운 용룡아, 왜 우니? 내가 화를 내서 그래. 왜 자꾸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나비가 말했어요. 누구나 화가 날 때는 있어. 용룡이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지요. 나비야, 너도 화가 나니? 그럼 나비가 되기 전에 답답한 고치에 있을 때도 그랬고 꿀이 듬뿍 담긴 꽃을 찾았는데 다른 나비가 꿀을 가져가면 정말 화가 나. 나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화를 낼수록 분한 마음은 더 커져. 게다가 화를 터뜨린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나비야,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화를 참을 수 있을까? 나비가 더듬이를 찡긋대며 생각하더니 아하! 며칠 뒤 용룡이에게 또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눈에서 빨간 불꽃이 번쩍번쩍, 콧구멍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그리고 화라락 불도 뿜으려는 순간 나비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용용이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콧구멍 연기로 만든 하트가 생겼어요. 놀랍게도 하트를 만드는 동안 용용이의 화가 가라앉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별로 화낼 일도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용용이에게 모여들었어요. 와, 용용이가 하트를 만들었어. 이야, 멋지다. 용용아, 또 해봐. 용용이는 하트를 만들기 전에 예쁜 나비를 만들었지요. 나비야, 고마워. 오늘의 동화 세상 끝 우물. 옛날 콜체스터 왕국에 왕과 로저먼드 공주가 살았어요. 왕은 마음씨가 착했지만 나란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로저먼드 공주였지요. 로저먼드 공주는 똑똑하고 지혜로웠지만 얼굴이 예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공주가 결혼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난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아요.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관심 없다고요. 왕은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새 왕비에게는 심술궂은 딸 제노비아가 있었지요. 제노비아, 로저먼드 공주만 쫓아내면 이 나라는 우리 거야. 어느 날 새 왕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왕에게 말했어요. 로저먼드가 우리를 쫓아내려 해요. 왕은 로저먼드 공주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슬픔에 빠진 공주는 궁궐을 나와 먼 친척 집으로 갔지요. 속상한 왕은 몸져 눕고 말았답니다. 왕이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로저먼드 공주는 한달음에 궁궐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왕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모두 나 때문이야.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라도 하겠어. 그때 하인이 다가와 소곤거렸어요. 세상 끝에 있는 우물물을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는 길이 아주 멀고 험하답니다. 공주는 서둘러 길을 나서다가 한 신사와 꽈당 부딪혔어요. 신사는 파너웨이 왕국의 오그버트 공작이었지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차림새가 허름하지만 전 콜체스터 왕국의 로저먼드 공주랍니다. 오랜 여행을 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요. 공작은 공주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예의 바른 공주로군. 조카 에그버트 왕자와 결혼시켜야겠어. 공주는 며칠을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빵을 먹고 있을 때였지요. 작고 초라한 남자가 나타나 말을 걸었어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나눠주세요. 공주는 서슴치 않고 빵을 뚝 떼어주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나뭇가지 하나를 건넸지요. 이걸 두드리면 가시 울타리도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얼마 뒤 공주 앞에 가시 울타리가 나타났어요. 나뭇가지로 두드리자 울타리가 스르르 열렸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삐쩍 마른 조랑말 한 마리가
주례에 묶여있지 뭐예요? 조랑말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날 풀어주면 어디든 태워줄게요. 공주가 줄을 풀자 조랑말은 멋진 유니콘이 되었어요. 유니콘, 나를 세상 끝에 있는 우물에 데려다줘. 유니콘은 공주를 태우고 훌쩍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 끝 우물에 도착했지요. 아, 드디어 우물에 도착했어. 공주는 기뻐하며 물을 뜨려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번쩍이는 황금 가면 세 개가 둥둥 떠올랐어요. 황금 가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우리에게 햇볕과 바람을 쐬게 해주세요. 공주가 부탁을 들어주자 황금 가면들이 차례로 노래했어요. 머리를 만질 때마다 보석들이 나올 거예요.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 우물물이 왕의 병을 낫게 해줄 거예요. 공주가 머리를 매만지자 보석과 꽃들이 쏟아졌어요. 깜짝 놀라 물에 얼굴을 비춰보니 공주는 어느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공주는 재빨리 우물물을 담아 궁궐로 돌아갔어요. 새 왕비는 공주가 왕을 만나지 못하게 막았어요. 아버지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값비싼 보석을 드릴게요. 공주가 머리를 매만지자 반짝이는 보석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왕비는 고개를 내저었지요. 왕이 죽으면 온 나라가 새 왕비의 것이 될 테니까요. 새 왕비는 셈이 나서 제노비아 공주에게 속삭였어요. 제노비아, 너도 세상 끝에 있는 우물에 가서 로자먼드보다 더 부자가 되고 예뻐져서 돌아오거라. 제노비아는 마차에 맛난 음식을 가득 싣고 하인들을 데리고 우물로 떠났어요. 얼마 뒤 작고 초라한 남자가 나타나 음식을 달라고 했지요. 아우, 지저분한 난쟁이 같은 이라고. 제노비아는 하인들을 시켜 남자를 냉큼 쫓아버렸어요. 그러자 남자가 제노비아에게 소리쳤어요. 곧 가시 울타리를 만나 가시에 찔리게 될 거야. 얼마 뒤 제노비아는 가시 울타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가시에 찔리고 옷이 찢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가시 울타리를 벗어나자 줄에 묶인 조랑말이 나타났어요. 날 풀어주면 어디든지 태워다 줄게요. 제노비아가 조랑말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시끄러워. 난 지금 바쁘단 말이야. 이 말라깽이야. 마침내 제노비아도 세상 끝에 있는 우물에 닿았어요.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말이에요. 그때 황금 가면 세 개가 우물물 위로 둥둥 떠올랐어요. 우리에게 햇볕과 바람을 쐬게 해주세요. 제노비아가 가면을 쿵쿵 쥐어박으며 말했어요. 썩 꺼져. 감히 나에게 말을 걸다니. 황금 가면들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차례로 노래했어요. 뻐드렁니 기다란코 뾰족한 귀 삿발뜨기가 되어라. 머리를 만지면 괴구리와 도롱뇽과 잡초가 생겨라. 온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라. 제노비아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흥,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봐라. 그 순간 제노비아 머리에서 도롱뇽이 풀썩 튀어나왔어요.
몸은 풍선처럼 부풀어 둥둥 떠오르는 바람에 발에 돌멩이를 매달아야 걸을 수 있었지요. 흉측하게 변한 제노비아를 본 왕비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예쁜 내 딸이 무슨 꼴이냐. 그때 심부름꾼이 편지 한 통을 전했어요. 뭐? 에그버트 왕자가 로자몬드 공주에게 청혼한다고? 왕비는 울음을 뚝 그치고 편지를 숨겼어요. 제노비아, 에그버트 왕자는 부자인데다가 잘생겼단다. 네 모습을 감추고 왕자와 결혼식을 올리자꾸나. 새 왕비는 제노비아를 데리고 파너웨이 왕국으로 갔어요. 한편 왕은 공주가 따온 우물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지요. 며칠 뒤 오그버트 공작이 왕을 찾아왔어요. 아니, 공주님이 왜 아직 여기 있습니까? 에그버트 왕자와 결혼하러 파너웨이로 떠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지요. 그제야 공주는 새 왕비가 왕자를 속이고 제노비아와 결혼시키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공주는 유니콘을 타고 파너웨이로 달려갔지요. 파너웨이 왕국에서는 결혼식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제노비아는 천으로 온몸을 꼭꼭 감추었고요. 왕자가 제노비아에게 막 반지를 끼워주려던 때였어요. 로자먼드 공주가 유니콘에서 내리며 소리쳤지요. 잠깐만요. 왕자님이 청혼한 공주는 바로 저예요. 왕자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새 왕비가 고함을 빽빽 질러댔지요. 어서 빨리 반지를 끼워! 끼우란 말이야! 유니콘이 뒷발로 제노비아를 뻥 걷어찼어요. 그러자 납구두가 벗겨지면서 제노비아가 붕 떠올랐지요. 새 왕비는 제노비아를 붙잡으려다가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에그버트 왕자는 재치 있고 똑똑한 로자먼드 공주와 진짜 결혼식을 올렸어요. 에그버트 왕자는 파네웨이 왕국의 왕이 되었지요. 하지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주가 두 나라를 다스려야 했지요.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꼬리 아홉 달린 여우. 옛날 옛날에 집도 절도 부모도 없이 단둘이 살아가는 오누이가 있었어요. 둘은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지요. 하루는 산길에 가게 되었는데 그만 동생이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배고프고 다리 아파서 더는 못 걷겠다는 거예요. 누나는 동생에게 꼼짝 말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고는 먹을 걸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누나가 시킨 대로 꼼짝도 안 하고 누나를 기다렸지요. 곧 올 줄 알았던 누나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날도 어둑어둑해지는데 말이에요. 동생은 무섭기도 하고 누나가 걱정되기도 해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저기 웬 발자국처럼 보이는 곳에 물이 고여있지 뭐예요? 동생은 허겁지겁 달려가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물을 마시자마자
동생이 부르르 몸을 떨더니 노르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게 노르 발자국에 고인 물이었던 거예요. 마침 누나가 먹을 걸 구해 돌아오던 참이에요. 아이고, 어머니, 안 돼. 하지만 동생은 이미 노르로 변해버린 뒤였어요. 누나는 노르 동생을 붙들고 엉엉 구슬프게 울었지요. 노르 동생도 펄쩍펄쩍 뛰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냥꾼이 이 광경을 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요? 제 동생이 노르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시고 노르가 되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사냥꾼은 누나와 노르 동생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마음씨 착한 누나가 마음에 들어 혼인을 했지요. 노르 동생한테는 튼튼한 나무집도 지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셋은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좀 멀리 사냥을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누나한테 낯선 사람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요. 남편이 떠나고 조금 지났을까요? 웬 할멈 하나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늙은이가 배가 고파 그러니 문 좀 열어주시오. 누나는 망설이다가 할멈인데 어떠랴 싶어 들어오게 했지요. 그리고 얼른 김이 솔솔 나는 밥상을 차려냈어요. 할멈은 눈을 반들대며 고기 반찬만 쏙쏙 골라 잘도 먹었어요. 그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한탄을 늘어놓았지요. 오는 길에 그만 가락지를 잃어버렸지 뭐유. 눈도 어둡고 기운이 없어서 혼자서는 도무지 잦을 수가 있어야지. 색시가 같이 가주면 안 되겠수? 누나는 흔쾌히 할멈을 따라 나섰어요. 산속 가파른 비탈에 이르렀을 쯤이에요. 갑자기 할멈이 뒤에서 누나를 확 떠밀지 뭐예요. 누나는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할멈은 씩 웃으며 훌렁훌렁 제주를 세 번 넘어 세상에 누나랑 똑같이 변신을 했어요. 그 길로 가짜 누나는 집으로 돌아와 누나 행세를 했지요. 가짜 누나라는 걸 알기라도 하는 걸까요? 노루 동생이 나무집을 발로 쾅쾅 차며 소리 높여 막 울어댔어요. 아니 저놈의 노루 새끼가 미쳤나? 때마침 집으로 들어서던 남편이 그 말을 들었지요. 여보, 그리도 아끼던 동생한테 왜 그러시오? 동생이 무슨 동생이요? 저런 하찮은 동물을 동생 삼다니 말이 돼요? 그때 울부짖던 노루 동생이 문을 부수고는 대문 밖으로 후다닥 뛰쳐나갔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이상해서 노루 동생을 쫓아갔지요. 노루 동생은 산길을 따라 달리더니 비탈길에 이르자 딱 멈춰서서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따라온 남편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 색시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불이 나게 내려가 색시를 끌어안았지요. 노루 동생도 따라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누나에게 몸을 비벼댔어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누나가 살며시 눈을 뜨는 거예요.
누나. 어찌나 반가운지 노루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 말로 외쳤어요. 그러자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나무 뒤에서 훔쳐보고 있던 가짜 누나가 슬그머니 도망을 치려고 했지요. 남편이 눈치채고 얼른 화살을 쐈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꼬리 아홉 달린 여우지 뭐예요. 그 뒤 남편과 오누이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요.